웃긴 거 아니야? 뭐가 있을지 모르겠네. 전 사실 다 웃겨. 그래요? 난 기억이 안 나. 너무 오래돼서. 나 다 봤거든. 도착! 안녕, 징징이들. 잘 지냈어요? 저는 오늘 아주 재밌는 걸 해볼 거예요. 오늘 제 그동안 활동했던 영상들을 보면서 리액션을 할 건데, 일단 저 썸네일들을 보면 너무 파릇파릇하다. 저걸 먼저 볼까요? 너무 애틀! 18살이래. 오, 10년 전이야. 아, 진짜 어렸다. 어머, 진짜 애기다. 아, 사연 언니 보고 싶다. 진짜 하는 짓도 어리구나, 지금 보니까. 어머. 솜사탕 맛있지? 그럼 사야지. 샀어. 샀어? 두 개나 샀어? 언니들 것까지 산 거야, 정말. 뜯어먹으면서 나. 진짜? 맞아, 근데. 뿌리가 먹었어. 진짜? 이거 이 오래기다. 내가 지은이는 나한테 밥을 너무 해주지. 근데 이제 서로 해주다가 그냥 시켜 먹기로 이제 앞으로. 둘 다 요리는 아닌 걸로. 동네 여자라고 했나? 동네 여자. 그런 매력이 있어서. 그게 또 매력이긴 한데, 어쨌든 너무 차갑게 진짜 딱 도도하게 생겼어. 근데 강아가 되게 새로운데 기억이 난다. 저때 어땠고, 기억나는 장면들이 몇 개 이렇게 남아있긴 하다. 저 벌써 10년이 된 거잖아요. 근데도 이게 참 신기하네. 너무 귀엽다. 그냥 전화이니까 용서가 됐던 거다. 진짜. 이번에 볼 영상은 이제 티아라부터 활동을 했던 무대 영상을 볼 거예요. 이것도 되게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 일단 우리는 너무 히트곡이 많고 무대에 앨범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건 굉장히 길 것 같은데? 비주얼 담당에서 첫 파트에 많이 나오더라고. 아, 시작에. 아, 맞아. 난 처음에 이렇게 카메라 잡아먹고 가는 거 있었어. 맞아. 알지, 알지. 여기서 10년 전부터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데뷔 무대부터 있는 건 아니죠? 그건 볼 자신이 없는데. 오, 이상해, 심장이! 그래, 이게 우리 데뷔곡이야? 좋은 사람? 내가 이때 어땠냐면 내가 말해줄게. 나 이때 정말 할 말이 있어. 이 뮤직비디오에 제가 잠깐 멈춰야 돼. 이 뮤직비디오에 제가 옆모습만 나와요. 너는 옆모습이 옆모습으로만 있어라. 카메라를 쳐다보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저 당시에 내가 정말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 옆으로 카메라를 본 적이 없어. 어디를 보고 노래를 한 건지 기억도 안 나. 지금 저 장소가 어딘지도 모르겠어. 저거 카메라 안 봐요. 코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근데 너무 애뜨다 그게. 이건 좀 못 보겠다. 나 이건 못 보겠다. 아이고, 이건 정말 너무 이거 그냥 애기 부러우시면 다른 거 넘어가시면 돼요. 너무 애기다. 이거 못 보겠다.
아니 이건 정말 근데 좀 말이 안 되는 게 이건 갑자기 이제 사장님이 이게 티아라 무대 하기 전이에요. 어! 난 이게 정말 아 억울해 정말. 티아라로 이렇게 거짓말 무대를 딱 서기도 전에 티아라로 데뷔하기 전에 여성시대 이제 씨아 선배님들 다비치 선배님들이랑 같이 먼저 데뷔를 한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갑자기 씨아의 새 멤버 해가지고 사장님이 이제 얼른 플레이를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정말 씨아 선배님들 진짜 최고였어요. 갑자기 씨아 새 멤버가 됐어. 나는 티아라로 지금 걸그룹을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씨아의 새 멤버가 됐어. 엄청난 기회죠. 저한테는 너무 영광의 자리였는데 처음 무대하면서 난 정말 첫 무대하고 거의 토했을 거예요. 긴장해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 저건. 이때 정말 열정만 뿜뿜했던 시절. 세상에 세상에. 근데 우리가 데뷔 때부터 곡은 정말 좋았어. 그 티아라만의 그 뽕끼가 대중분들 근데 정말 좋아해 주셨어. 우리 이거 얘기해줘야 돼. 이 뽀삐뽀삐가 뮤직뱅크 첫 리허설을 하는데 거기에 앉아 계셨던 모든 음악방송 관계자분들, 그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가수분들 전부 기립박수를 쳐주셨어요. 카메라 리허설 끝나고서 그럴 일이 전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 상황조차도 이게 무슨 일이지? 했는데 이게 정말 반응이 이때부터 티아라를 제대로 알리게 된 거였지. 늙었어. 아, 너 때문에 미쳐. 이때부터 갑자기 우리가 섹시해졌어. 이게 뽀삐 다음에 이 노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 달라진 거지. 정말 뽀삐뽀삐 하다가 너 때문에 미쳐도 이런 컨셉을 봤는데 내가 저 당시에 지금 몇 살이었지? 17, 18 됐나? 17? 내가 좋아하는 크라이 크라이 이거 한번 볼만하지. 언니 노래 중에서 크라이 크라이 제일 좋아하세요? 크라이 크라이도 좋아해요. 이건 근데 지금보다 촌스럽다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 이 무대랑 퍼포먼스라고? 나 나온다! 무릎을 쓸어라! 나왔어요! 왜 이렇게 땀이 나지 나? 내 무대 보는데 이렇게 땀 날 일이야. 이렇게 저의 10년 동안의 활동을 이렇게 간단하게 추려가지고 추억이 이렇게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게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 영상을 보면서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티아라 음악 중에 내가 지금 다시 그 노래에 안무를 하게 된다면 어떤 느낌일까? 다시 한번 춤을 춰보고 싶은 그런 막 욕구가 뿜뿜해 지금. 그러니까 징징이들이 혹시 이 노래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이 노래 춤 춰주세요 하는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줘도 좋고 만약 그게 없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다음에 연습실에 가서 조금 연습을 한 다음에 몸에 익혀서 티아라 때 음악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내가 추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어떤 느낌일까? 를 나도 궁금하고 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면 댓글 남겨줘. 알겠지? 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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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라. 저는 지금 여러분들 댓글을 보면서 좋아요를 누르고 있어요. 박지연 미모 무슨 일이야? 언니는 분명 3개국어 할 거야. 한국어? 귀여워? 멋있어? 진짜 대단하다. 봐봐, 3개국어에 한국어 귀여워 멋있어. 반응 싫어요?